진짜 뻣뻣한 거거든요. 그 내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 뻣뻣한 게 아니라 잘 안 맞는 거야. 안 올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아스타블룸이 이렇게 있고 피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머슬은 우리가 머슬은 이거야. 얘가 아무리 단단해져도 이거야 걔는. 얘가 얘처럼 단단해질 수는 없어요. 이건 감직이 있는다 그래도 얘가 나무처럼 단단해지지 않는다. 그냥 머슬 파이버가 뭉쳐서 좀 만졌을 때 단단한 느낌일 뿐이지 얘 자체가 아주 단단하지 않아. 사람 몸이 그렇게 쉽게 막 그렇게 변하지 않아. 그죠? 머슬은 원래 말랑말랑한 거야. 강직이어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구조가 맞지 않는 거야. 구조가. 구조를 맞추면 이상하게 갑자기 올라온다니까. 안테리오가 대신은... 잘 안 돼가지고 그분이 포스테리오로 이렇게 돼 있어서 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땡그르고 했는데 여기서 아예 앞에서도 막 했는데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아예. 그게 머슬이 단단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구조가 안 맞아서 안 가는 거야. 제가 지금까지 100%예요 그거는. 그 머슬이 그렇게 단단할 수 없어. 그럼 그 머슬을 찾아서 구조를 잘 맞춰주는 거야. 구조를 바꿔줘야 돼. 피머도 잘 돌려줘야 되고. 아직 우리가 피머 돌리는 거를 배우지 못했잖아. 그죠? 나중에 이제 하체 시간에 나오고 그럼 빨리 나와야 되겠죠. 그죠? 힙조인트 할 때 보면 피머 이게 되게 많이 돌아가 있다고. 펠비스도 우리가 ASIS, PSIS 다 맞춰줘야 돼. 이렇게 잘 맞춰서 이 구조가 볼 앤 소켓이 잘 굴릴 수 있는 자세를 와야 되는. 환자분들은 틀어지고 틀어지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럼 그게 막 PSIS랑 맞추려고 하면 포스테리어 자세에서 하면 안 돼. 근데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때 그렇게 해야지. 어떤 자세든 간에 얘가 맞으면 좋잖아요. 그럼 포스테리어 틸팅 있는 상태에서 일단 맞춰줘. 일단 맞추는 거 일단 제가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잘 안 가죠, 그죠? 네. 잘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막혀요. 여기서 막혀요. 이런 환자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올라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지금 자연스럽게 하신 거 맞습니까? 네. 네. 아까 공감하시는 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실래? 엔테리어 틸팅. 그 뻣뻣함이 있잖아요, 그죠? 해보세요. 해보고 싶은 분들 한번 해보세요. 하면 할수록 좋아하는 지겠지. 이걸 맞추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잖아요, 보통. 환자분은 안 올라오는 느낌은. 너무 안 올라오는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우리 아직 힙 조인트를 배우지 않았지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티슈나 머슬은 절대 이렇게 안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머슬은 그냥 이런 섬유질일 뿐이야. 얘가 어떤 변화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안 움직이는 걸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알려드린 얼라이먼트, 그러니까 아스타블룸에 이 소켓이 있고 피머 헤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얘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맞아야 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환자분들은 틀어져 있고 틀어져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다른 모든 관절이 다 마찬가지야, 사실은.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 반반이죠, 반반. 그럼 앞으로 조금 나가봅시다. 반반을 맞춰보는 거야. 이씨. 반. 너 아까랑 좀 달라진 것 같았는데? 잠깐만. 몸이 좀, 아까 같지 않아, 왜. 이렇게, 이거죠? 예, 이렇게 했죠? 그리고, 펠비스를 바꿨으면은, 일단 다리를, 이렇게. 해보세요. 조금 딸, 아까보다는.
그쵸? 느낌이 다르죠? 어. 네, 아직도. 아, 아직도 뭔가 제한이 네. 있죠? 한 번, 네. 하지만 뭔가 확실히 굴르는 느낌이 납니까? 부드러워진 느낌이 납니까? 아까보다는 좀 더. 어, 확실히 출발 자체가 부드러워졌죠? 네. 자, 힘 빼시고. 조금 더 잘 맞춰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자, PSIS를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지금 PSIS가 오른쪽이 가깝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뒤쪽으로 밀려나 있는 PSIS는, 잠깐만. 아, 왼쪽에 PSIS가 지금 조금 낮으면서, 아, 이게 좀 낮군요. 아. 낮을 때는 어떻게 해주라 그랬습니까? 이건 ASIS 유지를 잘 해줘야 돼. 살짝 일어나서, 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PSIS 위치를, 어, 높이가 맞죠, 이제. 네, 살짝 얘가 뒤로 가야 돼요. 얘가 앞으로 살짝 끌어주는 거. 그리고 ASIS 위치를 다시 봐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해보세요. 오, 달라요. 내 말이 맞죠? 네. 오, 달라졌어. 내가 지금 달라진 골반. 나이스. 오, 업라이트가 쭉쭉 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한 거 증명했죠? 강직도 이런 이게 머슬은 머슬일 뿐이야. 지가 아무리 단단해져봤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딱 나무처럼 단단해지지 않아 절대로. 이게 뼈끼리 안 맞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게. 뼈 조작을 잘하는 거를 잘 배워놓으면 되겠죠. 방금 제가, 근데 이렇게 PSIS를 바꿨을 때 확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PSIS 위치를 아까 내가 어떻게 바꿨는지만 알려줄게. 지금 아까 위치가 얘가, 이렇게 얘가 낮고 얘가 높았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얘를 어떻게 끌어내, 망치로 뭐, 얘 끌어올릴 거야, 이렇게. 안 되죠? 얘가 높고 얘가 낮은 경우에 그때는 살짝 일어나서 이쪽으로 옮기고 옮겨주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옮기고 펠비스를 이렇게 그러면 높이가 맞죠. 아, 이제 내가 지금 아까 같은 상태에서 바꿨으니까 얘가 낮아졌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살짝 옆으로 앉힌 다음에 쭉 밴딩 이렇게 늘려주면 이렇게 내려간다 이거. 그리고 꼭 반드시 다리를 들었다 내려줘야 돼. 그러면 이제 아스타블룸과 피머헤드가 맞을 가능성이 커지죠. 지금 바뀌었잖아요? 해보실래요? 지금 이제 원래 맞춘 상태에서 틀어버렸으니까 지금 펠비스가 다 안 움직여야지 맞겠죠, 그죠? 안 움직이죠.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야. 이건 자유자재로 내가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쉽죠? 아니 펠비 컨트롤 되게 쉽잖아. 이렇게 바꾸기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바꿔주면 이렇게 누가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진짜. 근데 이걸 근데 이거는 네, 보니 얼라이먼트를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네 타듯이 이렇게 볼앤 소켓 조인트. 오케이? 네. 해결?